2023년 9월 고위 27번. 자, 27번 해봅니다. Old fashioned method. Fashioned method. 아, 오래된 구식의 옛날 방법은 피쉬 샘플러들이 사용하는 주어네요. 또 피쉬 샘플러들이 있나봐. 물고기들을 이렇게 뭐 표본 조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사용하는 옛날 방식은 method가 단순이니까 is죠. To watch fish near them. 댐 근처에서 물고기를 이렇게 관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요, push 말은 버튼을 누르는 거네요. 자, 병력어죠. Watch A, push B. It's time. 여기까지 1번. 물고기가 수영에서 올라오는 거죠. 자, ladder는 여기서는 수로라는 뜻이야. 사다리가 아니라 수로. 수로를 따라서 물고기가 올라올 때마다 지켜보다가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거야. 그게 옛날 방식이란 얘기야. 옛날 방식은 지켜보다가 버튼 누르는 거네요. 근데 걔네들은 또한, 아, 옛날 방식 설명이네. 걔네들은 왜 누구겠어? 왜 누구죠? Fish sampler는 get to measure, 측정을 하게 됩니다. 물고기를 가끔씩, occasionally, 가끔씩. 근데 그건 말이죠. 앞에 문장을 받는 거야. involve 포함하는데요. 뭘? 자, involve 다음에 ing. 뭐뭐 하는 거. capturing the fish in a tank. 자, 측정 방법이 뭐냐면, 물고기를 탱크 안에다가, 어떤 게 통이죠. 탱크 안에다가 이렇게 포획하는 거지. 근데 어떤 탱크냐면, has had the oxygen. 오, 여기 주시면 여기 있네, 별표. 자, have 명사 목적어 여기에 원형을 쓸 수도 있고 ed를 쓸 수도 있지. to는 안 되죠, 서역동사니까. 자, 여기 원형을 쓸 때는 이 목적어가 능동관계일 때 얘가 뭐뭐 하게 이거야. 근데 ed를 쓰는 경우는 얘를 뭐뭐 하게 이런 얘기야. 그럼 여기 산소를 suck out of it. 그 빼는 거죠. it는 탱크겠죠. 탱크에서 빼내는 거야. 산소를 빼는 거니까 이거 목적어 역할이죠. 이렇게 해서 suck to 해야지. 자, 탱크에서 산소를 뺀 탱크지. 산소가 제거된 탱크에다가 이렇게 포획 잡아넣어. 물고기를. and 그리고요 holding 잡는 거네. at 물고기를, it 물고기, captive, 포획된 상태로 유지하는 거야. 언제까지? It stopped moving. 움직이는 것을 멈출 때까지. 여기 it는 물고기겠지. 물고기가 이게 통에다 넣어가지고 막 파닥파닥거릴 거 아니야. 움직일 줄 거다. 이게 조용해질 때까지. 산소가 없는 데다가. 그래서 딱 그때까지 잡아놓는 거야. 이게 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측정 방법이야. 이 앞문장. 옛날 방식이겠죠? 이렇게 했대요. 댐 근처에서 지켜보다가 이제 물고기를 측정을 하는데 가끔씩 측정을 하는데 산소가 없는 탱크에다 넣어. 그래서 얘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이제 그대로 놔두는 거지. 그러면 이제 완전히 움직이지 않으면 이제 뭘 하겠죠? 측정을 하겠지 뭐. 자, once it still 움직임이 없느냐, 가만히 있는 it는 물고기죠. 걔네들은 sampler지. put a tape measure it. 어, 이거네. put a tape measure it. 길이를 재다야. 길이를 재다. 그곳에 길이를 잴 수가 있다. 물고기지. before 뭐 하기 전에 그거를 돌려보내는 거죠. returning to the recuperation tank. 회복 탱크에 다시 돌려보내기 전에 길이를 잰대요. 아, 길이를 가끔 측정하는데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한다는 얘기죠. Final 마침내 그 물고기는 get tag 꼬리표가 붙여지고요. and released 풀어지네요. back onto land 수로로 to continue its journey 그것의 여행을 계속하도록 물고기지.
아, 그러니까 옛날 방식은 댐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요걸 이제 잡아서 이제 통에다 넣는 거죠. 여기다 탱크에다 넣어요. 여기는 뭐야? 산소가 없는 탱크라며? 산소가 없는 탱크에 넣어. 그지? 그리고 이제 잠잠해지면 이제 길이를 재는 거지. 길이를 재야. 길이를 측정해.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회복 탱크에다 넣죠. 회복 탱크. 이거 회복 탱크야. 그다음에 회복이 되면 그다음에 다시 이제 수로로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지. 점점 더 많은 샘플러들이 자 요즘 사용하고 있습니다. Electrofishing. 아, 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lectrofishing이라는 거는 요거 이제 새로운 방법이야. 약간 old fashioned는 댐 앞에서 지켜보다가 잡아서 그 산소 없는 탱크에 넣고 이렇게 하는 거. 근데 electrofishing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는 involve 포함하는데요. 자, full pullings, electro wire. 아, 이 끌어당기는 거네. 전선을 당겨요. 근데 어떤 전선이냐면 이렇게 딱 부착된 거야. 부착된 전선이죠. 어디에? Transportable generators. 휴대용 제너레이터 발전기지. 쭉 쭉 a river. 강을 가로지르면서 휴대할 수 있는 발전기에 부착된 그 전선을 당기는 거야. 전선을 당기는 게 바로 electro fishing이라는 거야. 이게 새로운 방법이야. 전기를 이용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방법이 뭐냐? 그러면 물고기는 그 전기를 받으면 이제 기절하겠죠. stun, end. 그리고요 거의 마법같이 마법처럼 자 끌려오는 거죠. 드론 BP to the wire 전선으로 끌려와요. 그다음에 조심해야지. 근데 그 지점에서 이 끌려오는 그 지점에서 자 암문장을 받는 거니까 암문장 선행사 at which point 그 지점에서 샘플러들은 걔네들을 인터넷 자 그물에다가 이렇게 포획을 하죠. 물고기를 And 그리고 take them 가져갑니다. 자, holding place라는 곳으로 여기는 뭐 축양 장소라고 돼 있단 말이야. 그 이렇게 뭐 이렇게 축양에 모아놓는 곳인가 보지. 이제 그쪽으로 물고기들을 가지고 가요. 왜? It's for measuring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무게를 다는 거네. Weighing 요거 A 요게 B before returning them to the stream. 자, 다시 돌려보내기 전에. 그럼 둘다 이제 물고기를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잖아. 옛날에는 지켜보다가 잡아가지고 통에다 넣고 막 이렇게 했다. 지금은 전기를 이용해서 기절시켜서 이렇게 자동으로 끌려 나온 애들을 측정한 거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은 뭐 어렵진 않았던 것 같고 정리하면 자, 피쉬 샘플러들이 사용했던 과거 올드 패션드 그다음에 현대 방법이야. 이 현대 방법이 일렉트로 피싱이에요. 과거는 뭐 탱크를 이용하는 거 있죠. 탱크에다가 넣어 가지고 빼서 측정하고 다시 풀어 주는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